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. 네. 네. 이렇게 되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. 그렇죠. 이어갈 그런 또 선수에 있기 때문에 네. 네,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시그널 주고 올려줍니다. 됐죠? 네! 유영아의 멀티골! 네. 자, 이번에도 유영아가 멀티골을 기록합니다. 네, 정말 이 유영아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세종 스포츠토토의 그 기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정말 꺾어버리는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었는데요. 그렇죠. 네,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그렇습니다. 유영아가 다시 한번 멀티골을 가져가면서 스코어 3대 1 두 점 차로 벌려놓습니다. 지금은 뭐 장창 선수의 킹 역시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갔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이 한 번에 걷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세종 스포츠 토토만 만나면 날아오르는 유영아 선수입니다. 아, 물론 뭐 다른 경기도 굉장히